희귀 카드를 선택, 한장 제거, 최대 체력 플러스 7. 제거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네. 불좀 많이 볼수 있는 곳이 불두 개, 불세 개. 이쪽이 불세개볼수 있네요. 근데 엘리트도 두 마리 봐야 되는데 저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봅시다. 아이언클레드니까. 카드만 잘 잡혀주면은 충분한데 어떨란가? 내가 아이언클래드다. 난타. 난타 정도면은 되게 좋다. 아, 정말. 씨. 상점 진짜. 고기까지 나왔으면은 엘리트 사이에서도 살아남겠다. 4489님 걸로 감사합니다. 진화까지? 힘포션 먹었으면은 잡았겠다. 근데 어차피 고기라서 지금 그렇게 막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진화 진짜 개꿀이다. 과연 아이언클래드. 포션 벨트, 기사생. 나올 거다 나왔네. 진화, 난타, 기사회생. 분노처럼 쓰잘데기 없는 것도 있는데. 분노 불풍 기사회생. 보통은 그런 걸 보고 시너지라고 하진 않죠. 강타 난타 잡히면 잡는 거. 자가 형성 점토 몸통 박치기 징끈. 어쨌든 몸박 덱으로 가긴 가겠지. 근데 지금 넣는 게 괜찮은 걸까? 네, 미리 넣어놓자. 보스가 화상 넣으니까. 와우, 잠깐만.
우와. 세머한까지 난관 극복까지 뭐지? 덱빌딩 다 했는데? 네, 뭐임? 이거 뭐임? 다 좋은데 분노만 없으면 좋겠군. 난관이 또 나왔어? 잠깐만, 이거 행복한 고민인데. 난관이냐 진끈이냐? 난관이 낫겠죠. 그럼 이제 진화 강화하자. 아, 했구나. 강화도 왜 이렇게 잘돼 있지? 육각명색 덤벼라. 30대? 간지럽죠? 다 좋은데 분노만 없었으면 좋겠군. 아니, 몸박 좀 잡혀줄래? 야, 몸박아. 아, 이거 기사생이랑 안 잡히네. 그냥 분노 표창 돌렸으면은 더 나았으려나? 크게 한탕했다. 아주 좋았어. 연막탄, 연사, 어포. 어포 넣으면 이제 덱빌딩 끝인데. 와, 일사천리구만. 이게 게임이야. 상점 가서 쓸데없는 타격이나 지우고 엘리트나 때려잡으면 되겠다. 엘리트 3마리 길력 있네. 상점 보고 엘리트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문제가 조금 있긴 한데. 불엘 길에는 주변에 엘리트가 없잖아요. 저쪽에 가서 세 마리 잡는 게. 위압이 어포가 나오고 나면은 공짠데 또안 넣는 게 낫겠다. 사실 재물 나오면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게임이 끝나는데.
그러나 재물이 없었다. 몸박 하나 더 쓰는 것도 괜찮겠다. 아직 대기 완성이 안된 상태라서. 쌍박. 재건합시다. 아이고, 저거 다 빠졌네. 어떡하지? 흘려보내기 같은 거 넣는 것도. 아이고, 세상에. 알약이요? 폭발 포션 징끈. 어둠의 풍도 이제 강화를 해야 될것 같고. 상자를 걸으면 되죠. 상자 따위. 아, 조각 때문에. 뭐 저주 한장 정도야. 안 돼, 진화, 잠깐만. 진화는 안 되는데, 아. 진화가 빠지는 바람에 고기. 아우, 미라손까지 왜 이렇게 잘 챙겨주지? 어포 강화더라고. 저주 이용 필요 없죠. 와, 좀 센데. 아니, 카드 18장인데 왜 이렇게 드럽게 안 나오냐? 그것은 첨탑이기 때문이구요.
하필 나온 것도 원물이며. 고기. 6591님 발로 감사합니다. 다 진화? 야, 이거 솔직히 넣을 만하다. 진짜. 이게 대기지. 근데 왜 어포는 안 나오냐? 지금 고기각이죠? 근데 고기각이고 나발이고 내가 맞았다. 현실물. 이거 이러다가 연막탄 빼는 거 아니야? 확실히 재물 없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칼치색. 회중시계까지. 기사신 하나 더 나왔네. 한 장이면 될것 같은데. 파워카드 빨리 서치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은데. 히다이님 반갑습니다. 지금 파워 상태로는 한 장이어도 되니까. 시계 갑봅시다. 무조건까지는 아니죠. 달팽이랑 저 뭐냐, 회중시계도 있고. 이거 고기 갚아야 되나? 고기 편한. 보리차님 반갑습니다.
아, 분노 지우니까 속이 시원하다. 진짜 재물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감각 정도도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다 했네, 이제. 회생 두 장은 나중에 결국에는 회생은 한 장만 도니까 파워 카드 늦게 잡히는 것 때문에 좀 꺼려지더라고요. 무적이 파워 카드 늦게 나왔을 때한턴 버틸 수 있게 해주긴 할 텐데. 아니 지금 데미지 충분한데 저림이 끼어들 자리가 없죠. 무적이 핸드 말렸을 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무적. 몸박이랑 연계되면 바로 쓸 수도 있고. 세 장까지. 드디어 분노 지웠다. 속이 다 시원하다. 엘리트 3마리 확정이네요. 저쪽으로 합시다. 이렇게 핸드가 한 타임 꼬일 때 무적으로 처리. 무감각 하나 있으면 끝인가? 아, 무감각 없어도 되겠다. 방어도가 충분히 높네. 무감각이 길 자리가 없다. 번데기 발견 변성 대비 신성 비상단추 다 필요 없죠. 신성도 들어갈 자리 없고. 몸박 진화 회생. 진화 하나 빼면 되겠다.
편한 마법꽃 약화 포션. 약화 포션 정도 괜찮겠다. 연막탄을 뺄까? 몸박. 아까 몸박 버렸으면은 여기서 하나 더 나왔겠다. 룬십이면 최강인가? 아 근데 지금 코스트가 부족한 게 아닌데. 핸드 드릴 사고 강타를 지울까? 돈 내고 룬십이 면체를. 이 덱에 부족한 게 있을까요? 사실 핸드 말리면은 조금 약해지긴 한데. 핸드 말리고 강한 덱이 어딨어? 난관으로 이제 부상을 덱 위로 올린 다음에 아 잠깐만 모임? 저것들 데미지 몇이야? 80은 넘네. 에, 무서운 놈들. 이러면은 80 넘나? 59. 아, 넘지? 이게 아이언클래드지. 이제 세머리 아가리가 P30 찾아서 소멸덱 아닌데 괜히 부상 넣으면 기분 나쁨. 완막해도 넌. 난 다 막았는데 자꾸 나 다쳤다고 우리. 그죠? 칼치책은 막으면 안 들어오는데 진화 왜 무적? 징끈 난관 난타 힘이나 올려놓을까? 이거 시드라서 어차피 지금 까면 똑같은 거 나옵니다.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라서.
아, 근데 저거는 좀 다르겠다. 저거 희귀도는 다르겠다. 아니, 유물 순서가 시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자에서 안 먹어도 엘리트를 잡으면 나와요. 아, 근데 지금 발이 필요 없잖아. 그래도 넣을까? 지금 발이 약간 관상용인데? 발이 개 쓸모없는데. 핸드만 말리잖아. 아니, 저걸 집는다고? 아니, 미라 손이고 나발이고요. 드로우가 없지, 코스트가 없나? 아니, 님들 발이 왜 이렇게 좋아요? 발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발이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이걸 왜 넣어? 아니, 이걸 왜 넣어, 진짜. 당했다, 진짜. 똥끊기는 뭐 초보급이라서 넣으라고 부추기나요? 발이 빠따죠. 아, 넣어드렸습니다. 네, 넣자마자 바로 똥 싸고 있죠? 이제 발이 넣어서 재물 안 나옴 노랭이 안 나옴. 제발. 저놈의 바리케이드 태업으로. 불타는 바리케이드. 아니, 여기서 포션 빼기 싫은데. 아, 발이 때문이야, 이거, 아무튼. 아, 발이, 진짜, 씨. 아, 나 진짜. 아, 발이 진짜 씨. 아니, 발이 넣지 말자고 했잖아요.
위장 크림. 파워 카드 이렇게 처터에 다 놔주면은 제일 좋은데. 바리케이드가 잘 타네요. 이걸 발이 끈한다고요? 왜 자꾸 발이 끈하세요? 전투 체면 재물 안 주고 발이 준 과로 시드가 잘못한 거지. 반박시 개말 못. 아님 아무튼 아님. 재물이 그립다. 아직 베타에서는 과도자를 안 잡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잡을 수 있겠지. 난관 또 났어? 비련이 나갔습니다. 난관에 난관에 난관인거임. 3관 극복 넣어도 될 것 같긴 해. 이건 아니야. 아 부적이구나. 부적 언제 먹었냐? 그놈의 바리케이드. 그놈의 발이 진짜. 달린다. 오호. 진짜 바리케이드 저거 쓰레기 저거. 아니 진짜 똥 쓰레기. 아 기사생도 빠졌잖아. 아니 몸박에 기사생까지 다 빠졌네. 뭔 그지 같은 경우지 이게.
방할 바리케이드. 아니 케이드 뭘 잘했다고 울어. 난관 몸 회생. 난관 몸 아니 나약한 녀석. 몸 회생. 2500점. 세상에. 룬시비 면체를 샀다면 잤을 텐데. 하나 지우면 완벽하네요. 바리케이드도 지워버리고. 다음 턴에 저거 들어오지, 화상 들어오지. 그러면은 발이 개노답 저거 빨리 지워야 되는데. 핸드 뭐야 다음턴. 다음턴 핸드 저럴 거 세면은 딱히 고민할 게 없다. 바리케이드 수준 봐라. 바리가 그렇지 뭐. 함서드림. 이제 필요할 때 바리 안 나옴. 피 남았잖아. 바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 이렇게 바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리가 쓰레기입니다. 바래기 진짜.
아이고, 이게 진화가 안 나온다고? 빡칠 뻔했다. 드디어 심장 높이 격하기였는데 맞을 뻔했어. 와, 다리 왜 집었대? 저런 똥카드 왜 집었대? 그러게요. 왜 집었을까? 아빠는 왜 맨날 나만 시원해? 애탄만 일과하고. 난 주저온 자식이야. 어떻게 나만 맨날 미워해? 아니, 미워할 만하잖아. 잠깐만, 이거 수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지 이게? 기사회생 쓰면 데미지를 입나? 잘 모르겠으니까 피해야겠다. 이제는 드루 세종시계 안 봐도 되지. 심장 퍼펙트 각이다. 멈추지 마셈. 난관 패싱. 방어도 쌓이는 거 예술이다. 난관 패싱. 와, 심장 퍼펙트다. 개사기 아니야. 빨강 사기네. 아니, 리오는 옆에 있는 초록 색깔, 파란 색깔 데려올 게 아니라 그냥 빨간 애한테 고래밥 다 몰아줬어야 했어. 그러면 심장 진작에 뜯었다. 고래밥 몇회 주지 말고 그냥 아이언클래드한테 다 물어줬으면은 아이언클래드를 세 마리 데려왔어 했어. 그 엔딩도 봐요. 첨탑 다 불살라 버리잖아. 딜리님 반갑습니다. 3442. 네, 완더먼 했는데 영웅 점수가 이게 얼마 다안 나오네. 배드워 보스가 아이언클래드라는 예시임. 인정. 반박치기 깨말 못. 액트 5는 아이언클래드입니다. 못 잡잖아, 그러면. 바리케이드. 아, 진짜 바리케이드, 씨. 아니, 진짜. 바리를 왜 집어, 바리를. 뭐, 아무튼, 재밌었습니다.